핵폭탄 피해국 세계 1위 나라가 됐죠. 그러면 세계 2위 나라는 어딜까요? 2위요? 2위? 정답은 우리나라입니다. 왜? 어? 왜? 네,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신 그러네. 네,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았어요. 네. 말날에 참 번개 친다 하지만 번개 펼쳐버려요. 한바지 생기네 폭풍이 무지 바람이 막 부디만도 그 바람이 빠졌어요, 제가. 아주 펑 소리하고 같이 그냥 집이 막 흔들렸어요. 뻘겋게 뭐가 뜨면서 불바다 같이 빨갛다는 거. 그 화상을 입으니까 뜨거우니까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그 원폭 그것도 맞았고 물에 그 잠겼으니까 살아나겠어요.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냥 억울하게 간 사람들 많다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애기들이 뭘 알아? 살겠다고 기어다니면서. 아, 어떡해. 핵폭탄은 차원이 달라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폭발로 인한 파괴. 이거는 뭐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방사능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이때부터 피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네. 무서워. 온몸이 막 뜨거우니까 강물에 막 뛰어들고 빗물을 마시고 이런 분들은 전부 이제 내부 피폭이 된 거죠. 방사능 물질이 이제 먼지에 섞여가지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방사능이 우리 몸을 딱 지나가면은 쉽게 말해 우리 세포를 그냥 투과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얘네가 세포를 흔들면서 지나갑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참상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유증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제가 듣기로는 원자폭탄을 한 건 미국 아니에요? 해방시켜준 것도 미국이고 우리 많이 죽게 한 것도 미국이고 아휴. 오펜하이머는 히로시마를 방문한 제자로부터 그 자신이 만든 핵폭탄의 참상을 전달받고 그제서야 이제 현실감을 갖게 됩니다.